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라진성연구원 모시고 HDC그룹의 지분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HDC, 과거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분할한 거죠. 지주사랑 사업회사로. 네. 이쪽 이 그룹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HDC 현대산업개발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주사 전환 체제로 바뀌면서 HDC라는 지주사,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사업회사로 이제 구분이 됐고요. 그렇게 변화되면서 그 수산출자 구조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공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HDC 아이콘트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주사와 사업회사 주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지주사는 사업회사 주식을 아이콘트롤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주식을 지주사가 매입하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가 있는데 아이콘트롤스가 가지고 있는 지주사 주식은 MNQ 투자 파트너스라는 그 대주주 개인 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콘트롤스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식인 사업회사 주식, 그 다음에 지주회사 주식, 그 두 개 모두 다 매각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지분 이동이 앞으로의 구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제 그룹 지배 구조도를 좀 보시면 간단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도를 보시면 일단은 이 HDC 아이콘트롤스가 사실은 지주사 그리고 사업회사 그리고 그 외 다른 주식들을 가지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HDC 아이콘트롤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보시면 요 두 개를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일산리츠, 부동산114, HDC 영상 이 세 개만 매각하게 되면 수산출자 구조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큰 거 두 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세 개는 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두 개 주식을 팔면서 현금이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HDC 아이콘트롤스는 이 현대산업개발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계열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스토리는 많이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동사 아이콘트롤스하고 연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아시아나 IDT 이런 회사들은 사실 이제 뭐 M&A라든지 뭐 지분 인수라든지 아니면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HDC 그룹 자체가 뭐 수산출자 해소,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등에서 굉장히 복잡한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의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거기에도 지주사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캐피탈 이벤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HDC 그룹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산출자 고리를 끊는 것이 뭐 주요 목적이긴 하겠지만 승계구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승계구도까지는 아직은 회장님이 좀 연세가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계구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그 그룹의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다지는 데 일단 목적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동들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요?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지주사 전환 체제 한 건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수산출자 해소의 지금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이슈도 이슈지만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슈가 조금 더 커서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종 딜 클로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상에서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계열사 중에서 아이콘트롤스하고의 어떤 거래가 일어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향후 주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HDC 지분 변동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가 글로벌이 좀 확산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건설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여러 산업과 비교해봤을 때 건설업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은 크게 제일 먼저 해외 쪽 수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쪽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율이나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해외 발주, 해외 플랜트의 발주 쪽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영향은 실제로 중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크게 포션도 많지 않고 그래서 뭐 해외 쪽에서는 일단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문제는 이제 주택인데 주택 시장에서는 일단 분양 자체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달에 이제 분양이 끝나고 1월 달에 분양이 이제 청약홈 이관 작업 때문에 분양이 안 되다가 2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분양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좀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 상황을 좀 비춰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 이제 사스의 경보 발령 기간인데 이 이후에 인허가나 분양이 사실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메르스 사태를 좀 비교해 보시면 메르스 역시 경보 발령 있었지만 결국에는 분양 이 녹색이 분양선인데 분양이나 착공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크게 뭐 영향을 받다기보다는 우상향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1급 바이러스가 분양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실은 그 외 정부 규제나 아니면 시장 상황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역시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올해 분양 물량이 꽤 많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월까지도 결국에는 한 500세대 미만이 분양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소형 단지네요. 네. 두 개 단지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분양이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좀 완화가 되고 한다면 3월, 4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분양이 좀 많은 물량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건설사들은 뭐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바이러스의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신지 나가고 있는데 대충 다 나온 건가요? 주회사들? 네. 실적은 다 와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리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실적은 뭐 4분기보다는 이제 올해 실적이 더 중요한 상황 4분기 지나갔고 올해 실적이 그냥 중요한 구간인데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올해는 뭐 실적이 양호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양호하고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주가는 가장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수주도 해외 수주도 작년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 증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주택 분양도 작년에 정부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딜레이 됐던 것들이 올해 좀 얹어지고 신규로 분양한 사이트들 증가하면서 주택 분양도 증가한다라고 보면 실적, 주택 공급, 해외 수주 이 세 개가 모두 다 증가하는 쉽게 보기 어려운 한 해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주가는 거의 역사적 저점에 왔는 상황이라서 크게 부담 없이 건설주는 한번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탑픽이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탑픽이고 탑픽이고 그 대우건설은 해외 그다음에 국내 주택 전부 다 하고 있는 네, 다 하고 있고요.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고 워낙 많은 해외 쪽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택 분양도 작년에 생각보다 좀 잘해서 올해는 실적도 돌아서고 해외 쪽에서는 오히려 환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택 공급은 거의 모든 건설사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도 보통 대우건설의 과거 3, 4년 동안 1조 때 해외 수주가 있었는데 올해 가이던스로 5.1조를 줬어요. 그리고 그 5.1조가 뭐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고 꽤 많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함께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연말 가면 매각 이슈도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액면가 언더에서 사신다면 뭐 연말쯤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